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인삼인데요. 좀 못생기게 큰 것들을 세척해서 파는 건데요. 계속 삼계탕 해 드실 거면 이런 거는 이런 거를요 냉동시켜 놓으시면 됩니다.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굵은 것, 잔 것 골고루 사봤거든요. 중간 것. 오크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홍삼 같은 거 만들어 먹기 좋은 것. 기두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요. 잘라서 씻어 넣겠습니다. 기두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인삼, 홍삼, 뭐 좋은 거는 많이들 아시니까요. 이렇게 짜잘한 발이랑 이렇게 몸뚱이 부분 따로 챙겼습니다. 세척해서 보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헹궈주면 됩니다. 굵은 것부터 밑에 넣고요. 오늘 저는 총 1.4kg 정도 됩니다. 제가 밥솥이 커서 이게 17인용이거든요. 그래서 커서 지금 얼마 안 돼 보이죠. 물 한 잔, 소주잔 물 하나 넣었습니다. 이렇게 치사 눌러주겠습니다. 한번 끓여줄게요. 그리고는 보온 넘어가면 이대로 놔둡니다. 보온 상태로만 오래오래 두면 왜 그 흑마늘 만들 때처럼 이 인삼도 까맣게 변합니다. 하루가 딱 지난 인삼입니다. 열어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던데요. 그러니까 제 걸 대신 다 열어봐 드릴 테니까 제 걸 보시고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덮어두겠습니다. 아, 지금 요거 한 3일 정도 됐습니다. 3일째입니다. 오늘 요거를 건져서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살살 만져도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자, 아래쪽에 굵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좀 굵은 거. 이렇게 해서요, 건조기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저는 한 50도 정도 해서 말리겠습니다. 4시간 정도 말리니까요, 자잘한 거는 다 말려졌고요. 이렇게 굵은 거는 한 10시간 정도 말렸습니다. 이제 이거를 다시 솥에다가 넣고요. 양이 처음 할 때보다 있죠. 팍 줄었습니다. 양이 완전히 작아졌습니다. 말르고 하는 동안에요. 이렇게 종이컵에 물을 적셔주겠습니다. 너무 맑았습니다. 자,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치사를 눌러서 보온을 하겠습니다. 자, 치사 눌렀습니다. 물을 얼마 안 넣으면 금방 치사가 끝납니다. 보온이 됐거든요. 이대로 또 3일 놔두겠습니다. 다시 이렇게 3일 정도 이렇게 색이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. 이번에도 한 번 더 말려보겠습니다. 이게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집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한 3번까지 할게요. 홍삼 만들고 나면 그 왜 홍삼 액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그 보온된 가운데서 이게 맨날 말라붙어서 이렇게 까맣게 탄 듯한데요. 이거 뜨거운 물 지금 제가 담가서 불렸더니 이렇게 다 풀어집니다. 그렇게 해서 씻으시면 돼요. 이거는 코팅된 그 소치라서 함부로 코팅된 소치이기 때문에 수세미 문대서 강제로 씻으면 안 됩니다. 자, 이번에 저 다시 이걸 다 말렸는데요. 작은 거는 바삭바삭, 짧은 거는 바삭 말랐습니다. 이제 한 번만 더 찌고 이제 그만하려고요. 이걸 계속 하면 양도 자꾸 줄고 좀 그래요. 이렇게 좀 통통, 이렇게요. 좀 통통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죠. 요거는 몇 개만 잘라서, 왜? 홍삼 편 있죠? 잘라서 이제 꿀에 절여가지고, 왜? 꿀에 졸여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죠? 요런 거는 나중에 그 가위로 잘게 잘라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물이 더 잘 우러날 것 같습니다. 남발삼이라서 가격이 좀 저렴했고요. 이게 거의 8만원치였는데요. 양이 팍팍 다 줄어서 지금 바닥에 앉아 깔렸습니다. 홍삼이 그래서 비싼가 봐요. 한 번 더 물을 붓고 끓이겠습니다. 그런데 예, 물을 붓고 이제 끓이고 다시 이제 치사 눌러서 하고 나면 밑에 물이 남잖아요.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들러붙어서 탄 것처럼 붙더라고요.
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물을요? 요거는 세 번째 치사 누르는 겁니다. 그리고 요걸로 이제 끝내겠습니다. 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를 제가 한 5개 정도를 골라서요.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썰었습니다. 이제 홍삼 편 만들어 보려고요. 요거는 설탕과 꿀에 절여서 말리면 됩니다. 말랑말랑하게.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요. 명절 때왜 선물 들어온 거 있잖아요. 선물로 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. 비싼 거 같지가 않네요.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는 정성인 것 같아요.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할게요. 물 요만큼. 설탕과 꿀을 넣어서 졸여라. 그리고 이제 말려라. 그래서 설탕, 이거요. 아깝다고 설탕 조금 넣고, 아니. 몸에 안 좋다고 설탕 조금 넣고, 달다고 꿀 조금 넣으면 안 됩니다. 안 되는 게, 끈적끈적한 그거 있죠. 굉장히 그 젤리 같은. 그 상태 나오려면 설탕과 꿀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졸여볼게요. 이거 졸이기 전에 상태를 한번 먹어볼게요. 식지 싶어서. 처음에는 쓴줄 몰랐는데요. 써요. 설탕 하나 더 넣을게요. 세 개. 자, 일단 이걸로 졸이고 나서 또 마무리는 꿀로 하겠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꿀로 하시고 싶은 분은 꿀로 하셔도 돼요. 이런 건 그냥 가끔 그냥 별미로 먹는 거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전부 설탕이고 꿀도 너무 달잖아요. 그냥 제 생각에는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그냥 말려서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대로 따려서 마시는 거. 그게 건강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꾸 담궈놓고 이런 것보다는. 다 졸여졌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말리면 될것 같아요. 설탕이 이렇게 다 졸여졌으면 불 지금 낮춰놓고 하고 있습니다. 꿀을 이렇게 넣고 마무리. 꿀이 다 졸여졌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고요. 이걸 말려보겠습니다. 아주 달짝한 그 홍삼 정가처럼 홍삼 편이 되겠습니다. 처음에 먹을 때는 단데요. 김맛이 좀 써요. 많이 씁니다. 쓴 거를 잘못 먹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쓴것 같아요. 이거 완전 약이구나 싶은 생각 들 정도로 씁니다. 얼마 나오지 않죠? 이렇게 놔두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려서 이제 달여서 드시면 홍삼차, 홍삼 엑기스 이런 거다 돼요. 홍삼고 있잖아요. 왜? 조청처럼 만드는 거. 그거 만드시려면 이 상태에서 말리지 말고요. 잘라서 그대로 푹 꼬아서 꿀이나 뭐 설탕 같은 거 넣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대로요. 말려서 물을 끓여 먹겠습니다. 근데 뭐 기왕 말리는 거 지금 보도할 때 이렇게 굵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런 거좀 잘라 놓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더잘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. 인삼보다 있죠. 생인삼보다도 이렇게 말린 게 이렇게 추출액이 더잘 빠진대요. 물이 더잘 빠진다는 거죠, 영양분이. 자, 이렇게 좀 저는 좀 잘라서 잘게 해서 말려 놓겠습니다. 그러면 뿌리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말려서 보관을 하면 이렇게 말려서 보관을 해 놓으면요. 나중에 백숙 끓일 말려 놓으면은 이렇게 백숙 끓일 때도 이만큼씩 넣어서 끓여 드셔도 되고 또 물을 끓여 드셔도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인삼고는 만들지 않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말려 놓으면 다 됐습니다. 오늘 세번 정도만 찍어 말리고 해서 홍삼을 만들었습니다. 9번 구중구포 하면은 뭐 흑삼도 된다고 하는데요. 여기까지 할래요.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먹겠습니다.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이니까. 자, 이렇게 잘라서 이제 또 다시 좀 온도 좀 약하게 하면 하루 종일 말르면 될것 같아요. 좀 약하 온도를 좀 약하게 해서 하루 종일 또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. 중간 온도에서요. 저는 이거를 이제 한 8시간 정도 말렸더니 좀 이렇게 짧게 잘랐더니 더잘 마릅니다. 바삭하게. 완전 바삭 말랐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. 조금씩만 넣어,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끓여도 될것 같아요. 자,
이렇게 조금 큰 대접에 한 대접 겨우 됐습니다. 홍삼차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조금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 불을 아주 제일 약하게 낮춰드리겠습니다. 좀 오랫동안 푹 끓이면 되겠습니다. 거품은 홍삼이 끓으면서 나온 거였고요. 좀 아주 좀 진하게 불 아주 약하게 낮춰서 지금 한 30분째 끓이고 있는데요. 물이 너무 약하니까 물이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. 근데 색깔을 보니까 굉장히 진하고요. 써 보입니다. 그러면 물을 더 타시면 됩니다. 좀 이렇게 진하게 끓여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자, 이게 이렇게 좀 진하게 좀 끓여 놓겠습니다. 이게 만약에 드시면서 진하다 싶으면은 냉장고 넣어놨다가 생수로 옆에 조금 타서 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 진한 상태에서 꿀 같은 거 넣으시면 맛있는 홍삼차가 됩니다. 유리냄비 이런 데 끓이면 좋지만 제가 또 유리냄비는 없고 해서 냄비에다 그냥 끓이는데요.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끓이겠습니다. 한 번 더 재탕해서 끓여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건강하게 드시려면 저는 그냥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진해요. 굉장히 향도 진하고 그 홍삼의 쓴맛도 좀 나고 아주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대추까지 넣으면 정말 더 맛있는 홍삼차가 될 것 같습니다.